존윅 4편에서 이 장면 보고 영화관에서 저만 소리 질렀습니다. 존윅 4편에는 존윅을 스토킹하는 이름 없는 추적자가 등장하는데 추적자가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존윅을 멀리에서 지켜만 보던 추적자가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할 때 등을 돌려서 가방으로 총알을 막는데요. 아니 무슨 거북이 등딱지도 아니고 가방까지 방탄이 되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가방에서 방탄판이 나오더니 권총을 뽑아서 적을 제압하는 걸 보고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버려. 이게 플레이트 캐리어 백팩이라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만원에 팔더라고요. 바로 구매해버리고 가방 안에 방탄판을 넣을 수 있는 캐리어가 거꾸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방탄판 대신 스펀지 모형을 넣어줍니다. 캐리어 앞에 권총을 뽑기 쉽게 홀스터를 비스듬히 달아주고 예비 탄창을 넣을 탄창 파우치도 옆에 달아줍니다. 이제 글락 19 가스건을 장전하고 홀스터에 꽂아주고 탄창까지 꽂은 다음 가방에 거꾸로 넣어주면 준비 끝. 추적자가 이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네요.